에피소드 이어서 이번에는 프로젝트 프랙티스 퀘스천 10개 문항이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한번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죠? 다음은 프로젝트가 이번엔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테이블 프린트인데 펑션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프린트 테이블이라는 펑션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 얘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펑션을 한번 작성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일단 나름대로 모범 답안 챕터 6의 프린트 테이블 파이 보죠. 좀 이렇게 구성을 해두고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뭐좀 복잡하긴 하죠.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일단 실행시키면은 결과는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오른쪽으로 정렬돼 있죠. 그죠? 애플, 앨리스도 그다음에 오렌지 등등입니다. 첫 번째 애플, 앨리스 독, 두 번째 오렌지 밥, 캣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 정렬이 되게끔 구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 코드를 보시면은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죠. 틀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출력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죠. 얘는 주석을 쓸어놓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 이걸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얘기하나? 여기 이렇게 마치 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을, 이렇게 적는 것을 카멜 케이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카멜 케이스보다는 스네이크 케이스가 파이썬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표준을 따라가는 게 낫겠죠. 동료 개발자들에 대한 예의죠. 예의. 서로 간의 약속이잖아요. 불편하더라도 그 따라가주는 게 맞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하는 거죠. 해서 다시 def에서 프린트 테이블이고 여기에 뭐 테이블 받는 걸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 대신에 좀 다르게 좀 적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테이블이고 그다음에 4에서 길이가 얘의 길이죠. 얘의 길이니까 테이블의 첫 번째 아이템이죠. 첫 번째 아이템 얘의 길이 그죠? len 되겠네. len 해서 첫 번째 길이 요만큼을 오래 실행할 겁니다. i in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죠. 그러니까 네 번이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출력한단 말이죠. 출력할 때는 그다음에 프린트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테이블의 로. 자, 테이블의 그러니까 테이블의 i를 출력하도록 하죠. 그죠? 근데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end는 equal 요렇게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런 다음에 print에서 빈칸 요렇게 넣어주면 될까요? 자, 요렇게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죠? 테이블의 첫 번째 아이템 뭐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상관이 없죠. 아이템의 길이만큼 진행을 하고 테이블의 i 테이블의 i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보다는 그렇고 for row in table에서 row의 i 이렇게 하는 게더 적절하겠네. row i 얘두 개는 안으로 한칸 넣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row의 table에서 row의 i 엔더는 프린터 뭐 이러면 어쩌고 될것 같아요. 그죠? 좀 간단하고 출력시켜 볼까요? 출력시켰더니 int object is not iterable. int object 그렇죠. range를 넣어줄까요? range에서 넣어주고 다시 그다가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apple, alice, dog 나왔는데 얘네들이 하나씩 끊겨져 있어요. 끊어지면은 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row i 하고 end print 하나씩 끊어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프린트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칸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겠군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하면은 위에 거는 요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한줄 바뀌었을 때 앨리스 애플 독한 다음에 줄 바꿈.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껐다가 실행시키니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앨리스 애플, 앨리스, 독, 오렌지, 밥, 캣 등등이에요. 근데 원하는 대로 넣긴 했습니다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죠, 단어들. 그러면은 뭔가 더하기해서 빈칸 한칸 만들어 넣어주죠. 그죠? 요렇게 볼까요? 실행시키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놓았는데 오른쪽 정렬이 안돼 있죠, 그죠? 오른쪽 정렬만 시켜주면 될거 아니에요. 오른쪽 정렬시켜 주는 것은 밑에 알 자스트 얘입니다. 그죠? 알 자스트. 그러니까 점점 알 자스트 해서 뭐 대략 한10 정도 줄까요? 주고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애플, 앨리스도 쭉쭉 나왔습니다. 간격이 너무 넓다 싶으면은 얘를 뭐8 정도로 줘서 다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간격이 깔끔하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 코드랑 우리가 작성했던 요 코드랑 비교를 하시면 우리가 아마 작성한 게 훨씬 더 깔끔하고 간결하고 선명하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